당시에는 진짜 뭐 같았지만 이제는 다 지난 일이기도 하고 아마 거기 있는 사람들도 다 전역했을 테니 한번 끄적여 봅니다. 때는 상근 복무가 보름쯤 남아있을 무렵 금요일이었어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11일간 말출 후 전역 시기인 진짜 얼마 안 남은 전역이 코앞인 그런 시기였습니다. 근데 다음 주면 말출인데 끝끝내 땅 파고 가지 치고 경계 투입하고 정신없이 마지막 하루를 보내면서 퇴근 준비를 하려는 찰나 간부가 갑자기 저희들을 붙잡고 급하게 토요일에서 일요일 야간조 파견 갈 사람이 하나 필요하다 라면서 떠드는데 상근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바로 주말 파견이었습니다. 가뜩이나 생활리든 박살나는 것도 있지만 특히 토요일 파견이면 높은 확률로 야간에 총기 수입도 시키고 물자 정렬도 시키고 야간 경계 근무에 야간 상황병 야간 작업 트리플 크라운이 진짜 지치거든요. 근데 전 어차피 다음 주 월요일날 말출이니까 마지막으로 주말에 근무 서면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싶고 그렇게 하다가 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파견 가겠다고 스스로 자원했습니다. 그렇게 야간 파견을 가고 별 탈 없이 끝난 일요일 오전 자 이제 휴가증을 정식으로 발급받으려고 기다리는데 뭔가 이상합니다. 전산에 뭔가 문제가 있는지 휴가증 출력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어차피 그때 당직사관이나 다른 현역 친구들도 제가 월요일부터 말출인 건 아니까 임시 휴가증을 발급해주고는 전산망은 나중에 알아서 처리해야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휴가증을 받고 귀가한 다음에 그대로 골아떨어졌어요. 일어나 보니 저녁 7시, 8시쯤 됐었죠. 낮잠도 많이 자서 잠도 안 오겠다. 어차피 휴가겠다. 새벽까지 놀았습니다. 집에서 혼자 게임하면서요. 그러다 새벽 3시쯤 갑자기 집전화가 울렸습니다. 할머니께서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전화가 왔어요. 저는 동생하고 어머니를 모시고 새벽에 급하게 병원으로 갔습니다. 장례를 치러야 하는데 아버지도 삼촌도 다 지방에 출장 중이시라 상주를 맡을 사람이 없었죠. 마침 휴가였던 제가 갑작스럽게 상주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고 난 뒤 아침 갑자기 부대 번호로 전화가 오는 겁니다. 받아보니 중대장이었습니다. 왜 출근 안 했어? 라고 따지는 거예요. 저 휴가 말출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니 상병이 무슨 말출이야! 야! 게다가 휴가도 아닌데 무슨 휴가증을 발받아가! 저는 황당함에 숨이 턱 막혔고 사건의 전말은 이러했죠. 일단 당시 제 계급은 상병이었습니다. 진급 누적을 풀로 당해서 전역 당일에 병장 진급될 예정이었습니다. 제가 뭐 영창을 갔거나 폐급이라 그런 건 아니었고요. 몸이 안 좋아서 체력 급수가 계속 미달이었습니다. 사격도 만발에 응급처치나 주특기는 만점,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키기도 합격점. 하지만 다리가 많이 안 좋아서 뛴걸음이 사실상 불가능해가지고 뛴걸음 미달로 체력 미달 진급 누락이 계속 진행됐거든요. 당시 대대장도 제가 다리 안 좋은 건 알았지만 이건 진급에 관련된 문제라 특혜를 받아들일 수는 없다 라고 해서 계속 진급 누락인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방금 저에게 전화한 이 미친 중대장 놈이 상근병들에게는 1도 관심이 없던 나머지 야 얘는 뭔데 상근이 그것도 상병인데 휴가를 11일이나 갖다 쓰냐? 독단적으로 제 말출을 취소시키고 그걸 보고도 안 하고 그냥 넘겼던 겁니다. 그리고 다시 현재로 돌아왔죠. 아 그래서 지금 어디야?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지금 장례식장에 상주로 와 있습니다. 아 거짓말 치지 말고 지금 너 어디야? 그 무렵 저희 아버지께서도 급하게 차를 몰고 와 도착하셨고 제가 전화로 중대장과 실랑이 하는 걸 보고 상황을 들으시더니 무척이나 분노하시곤 뭘 그딴 미친 X가 있냐며 전화를 넘겨받으시고 엄청나게 화를 내시고는 전화를 갖다 끊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생각을 하시더니 이런저런 곳에 전화를 걸기 시작하셨죠. 그때 당시에는 뭘 하시는 건지 몰랐는데 나중에 물어보니 당시 최대한 생각나는 상위부대 부처들의 군단 본부, 군단 감찰관, 헌병대 등의 전화를 받는 곳마다 지금 저한테 일어난 사태와 사단에 대해서 설명하고 말씀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비록 뭘 한 건지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여튼 점심쯤이었나 부대에서 갑자기 대대장에게 전화가 오더니 제가 일단 가족상으로 인한 특수휴가 3일이 처리되었고 이후 일단 하루 출근을 한 뒤 그 다음날부터 저녁날까지 말출로 처리해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그 후 장례를 마치고 출근했을 땐 중대장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저녁식 날이나 되어서야 얼굴을 볼 수 있었는데 당시 저에게 자기도 상황이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다느니 어쩌더니 하면서 뭐라고 뭐라고 하는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서 뭐라 그러는지 가물가물하네요. 그리고 저녁식 날 병장으로 진급하고 전역증을 출력받았는데 응?
전역증에 상병전역이라고 적혀있는 겁니다. 제가 전역 당일의 진급이라 전날에 전산상으로만 병장 진급을 올렸어야 하는데 이 중대장이 끝까지 트롤링하고 깜빡하고 보고를 안 올리는 바람에 제 전역증에는 상병전역이라고 뜨게 된 거죠. 다행히 이후 예비군 훈련 갔을 때 보니 병장전역이라고 적혀있긴 하더라고요. 제 말년 때 미친 중대장과의 그런 추억 회상이었습니다. 이래님께서 올려주신 써랑 썰레였습니다. 간부님들 중에 좋은 분들도 당연히 있으신데 말도 안 통하고 멍청한 사람들도 꽤 많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간부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10명 모여있으면 10명 중에 한 3명 정도는 약간 일반인들하고는 좀 다른 모습을 하거나 다른 생각을 하거나 다른 관점으로 상황들을 보거나 그런 사람들이고 그 중에 한 명은 사회적으로 완전히 뭐랄까 사회성이 결여되어 있는 그런 약간 자기만의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다 간혹 있는데 물론 이렇게 완전 비례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살아오면서 본 결과 대충 통계내보면 한 그 정도 비율로 한 10명 중 1명 정도는 살짝 이상한 사람들이 하나씩 섞여 있어요. 그런데 간부들도 마찬가지겠죠. 제가 봤을 때는 간부들을 뽑을 때 물론 군대에서 지원자가 많이 없다 보니까 그런 군대 장교나 부사관으로 지원하는 인원이 뭐 모자르니까 뭐 뽑을 수도 있지만 혹여나 TO는 적은데 사람은 많이 저 지원을 했다 그럴 땐 조금 빡세게 좀 정신적 검열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정신과 의사분들이 붙어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의 심리나 무의식에 어떤 게 존재하는지를 정확히 판단하고서 그런 사람들을 간부로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누구보다도 압박감과 그 공포심이나 그리고 빠른 그런 이성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인데 솔직히 말하면은 한 절반 정도는 그냥 회사 다니는 사람들 같아요. 그냥 군복 입고 뭐 총 쏘고 그냥 뭐 말 그냥 다나카 쓰고 뭐 그냥 뭐 그런다 뿐이지 맨날 술 먹으러 다니고 배 나와가지고 그냥 막 사람들한테 뭐 히히덕거리고 다니고 뭐 이런 거 보면은 절대 군인 같지 않아요. 그냥 회사 다니는 아저씨 같은 느낌이에요. 간부님들 분들 중에 그런 분들 많아요. 물론 장교들로 올라가면은 조금 덜하기는 합니다만은 장교들도 좀 병사를 좀 위하려는 그런 마인드를 좀 가져야 되는데 병사를 위하려는 마인드를 먼저 갖기보다는 자기가 월급을 얼마나 더 받아갈지 그리고 자기 진급이 여기에 걸려있는지 안 걸려있는지 이런 것들을 더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냥 병사들을 그냥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군대에 전역했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 아주 꽤 많은 분들이 제가 봤을 땐 절반 이상은 간부들에 대한 약간 그런 억화심정들이 있을 거예요. 참 착잡하네요. 할머님 돌아가셔가지고 거기서 상치르고 있는데 전화 저런 전화 받으면은 저 같으면은 아마 개 쌍욕을 했을 거예요. 들어가서 아마 뭐 하극상으로 해가지고 잡혀 들어가더라도 저 순간만큼은 아마 제가 화를 못 참고서 한번 들이댔을 것 같아요. 상중이라 그러는데 거짓말하지 말고라 그러면은 도대체 몇 개를 엿매기는 거야. 그러면 첫 번째로 지금 글 쓴 사람은 안 돌아가신 분을 돌아가시게 만든 그런 완전 불효 자식이 되는 거잖아. 첫째로. 두 번째는 만약에 그렇게 거짓말했다고 밀어붙이면은 그러면은 이 사람은 거짓말쟁이라는 게 그냥 그 사람한테 각인이 박혀있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고 사람이 말 한마디로 천냥빚 갚는다고 잘 구슬르고 그러냐 우선은 그러면은 조금 있다가 감정이 좀 추스러지면은 통화 괜찮겠냐 부대로 한번 전화 줘라 조금 있다가 그래서 그렇게 하고서 이따가 전화 받아서 해도 되잖아. 그 지가 승질이 얼마나 더러우면은 그 전화해가지고 거짓말을 하고 있네 어디네 그러면서 소리 빡빡 지르고서 그렇게 개 깝쳐 나이 어차피 뭐 먹어봐야 뭐 지금 그 병사랑 뭐 몇 년 차이도 안 날 것 같은데 중대장이면은 이 간부면 간부답게 장교면 장교답게 병사들도 병사면 병사답게 각자 위치에 걸맞는 행동과 생각을 좀 합시다. 저는 공군으로 병역의 의무를 마친 사람이에요. 제가 있던 부대에는 유난히 이상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공군 내에서도 사지망 중에 사지망, 꼴찌 중에 진짜 꼴찌들만 오는 그런 부대였거든요. 오늘은 그 이야기들 중 일부를 한번 꺼내볼까 합니다. 첫 번째, 물의 정령. 저희 부대에는 이상하게 씻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안 씻는다기보단 분명 세면바구니를 들고 샤워장에도 오고 세면장에도 오는
그런 사람이었죠. 하지만 이 사람이 물의 정령인 이유는 세면바구니에 있는 샤워용품, 세면용품을 절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즉 모든 씻는 행위는 물로 시작해서 물로만 끝나고 물로만 세척합니다. 머리 감는 거요? 머리에 물 묻히고 끝. 양치요? 입에 물 넣고 헹구다가 끝. 몸이요? 몸 전체 몇 분간 따뜻한 물 끼얹고 끝. 얼굴 세수요? 얼굴에 따뜻한 몇 번 고양이 세수하고 끝. 이렇게 모든 씻는 행위가 물로만 하고 그냥 끝이 나죠. 그래서 이 사람과는 절대 같이 무언가를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이 사람이 입을 열면 어마어마한 똥냄새가 나는 사람이었고 군복에서도 키키한 냄새가 계속 났으며 심지어 생활관 이동 때 이 사람 옆에 있으면 냄새가 너무 심해서 정말 생활관 인원이 꽉 차서 누군가 이 사람을 옆자리를 반드시 써야 한다 그런 게 아니라면 다들 비워도 쓸 정도니까요. 후임들한테 물어보면 이 사람이 썼던 자리는 항상 비워둔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냄새가 그 자리에 배어서 도저히 뺄 수가 없다고. 세탁기를 몇 번 돌려도, 페브리즈를 뿌려도, 종이 섬유 유연제를 놔도 향기로운 냄새 사이사이로 그 키키한 냄새가 계속 올라와 도저히 버틸 수가 없다고 비워둔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쓰던 관물대에서도 너무 냄새가 나서 무조건 신문지를 여러 장 깔아두고 쓴다고도 덧붙여서 얘기해주더라고요. 소문에 의하면 비누나 바디워시가 몸에 닿으면 피부 트러블이 일어나서 안 쓴다고 했는데 저는 이 사람이 바디워시 쓰는 거를 신병 때 목격했는데 트러블? 그딴 거 없었습니다. 그냥 귀찮아서 물로만 하는 것 같았죠. 참고로 이 사람은 간부도 터지게 만들었습니다. 하도 냄새가 나니까 간부가 야 땡땡이야 씻었니? 네 씻었습니다. 그때 이빨에 고춧가루가 잔뜩 껴있는 걸 보고 간부가 빵 터지는 건 부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6시간 만에 알게 된 일화입니다. 두 번째, 매드 사이언티스트. 이 사람은 아마 대학원에 갔으면 정말 한 달에 한 편씩 논문이 나올 정도로 많은 논문을 썼을 겁니다. 와, 능력자 아니야 이 정도면? 그 정도로 실험 정신이 미치듯이 투철한 놈이었죠. 이놈은 정말 이상한 미친 실험을 많이 했습니다. 첫 번째 실험, 이놈이 속했던 사무실에는 전기 포트가 손님이 왔을 때 커피나 차 종류를 대접할 수 있도록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이놈은 정말로 미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기 포트는 물 종류, 즉 액체를 뜨겁게 하는 기계. 전기 포트로 다른 액체도 뜨겁게 할 수 있겠지? 라는 생각을 했나봐요. 그렇게 이놈이 저지른 만행은 전기 포트에다가 우유를 넣고 작동을 시켜가지고 우유를 데웠습니다. 당연히 결과는 성공적이었죠. 하지만 이 실험의 결과는 매우 참혹했습니다. 분명히 깨끗하게 설거지 다 했고 세제까지 다 때려 부어가면서 깨끗이 씻는다고 씻었는데 손님이 올 때마다 전기 포트를 틀면 우유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해가지고 손님한테 커피와 차를 대접하는 건 불가능했고 그 결과 전기 포트를 갖다 버리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선임이 속으로 욕한 거는 안 비밀. 두 번째 실험, 말 그대로 밀크커피는 우유와 커피를 섞어서 만든다고 생각했나봐요. 하루는 아침에 군나부유를 몰래 식당에서 반출해와서 자기 자리에 가져왔습니다. 선임이 야 땡땡아 그거 왜 가져왔어? 이거를 실험을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이때 이 사이언티스트의 선임은 이 미친 자를 이미 포기한 상태였죠. 왜냐하면 하도 많은 실험을 저질렀고 하도 미친 짓을 많이 했고 이제 신경쓰기도 싫었기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실험이란 카누 아메리카노를 물에 완전 조금 넣어서 녹이고 거기에다가 군납 우유를 끼얹으면 우리가 시중에서 먹는 그런 밀크커피가 되는지 실험하는 거였죠. 그렇게 카누를 타고 군납 우유를 부어서 색 자체는 우리가 먹는 밀크커피와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맛이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체불명의 밀크커피는 이 미친자가 그대로 주임원사님께 가져다 드렸고 그걸 드신 주임원사님은 그걸 드시자마자 퇴근 직전까지 화장실을 계속 들락거리셨죠. 이건 독살 아니니? 세 번째 실험, 새벽에 당직사관 몰래 담배를 피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실험. 이건 위에 두 가지 과학적인 실험과는 다른 그런 실험이었습니다. 이 미친자가 저지른 실험은 다음과 같았죠. 저희 생활관 양쪽 끝에는 창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왼쪽 창문에는 비상용으로 탈출하라고 피난 사다리? 비상용 사다리? 같이 아래 그림과 같은 이런 사다리 같은 게 걸려있었죠. 그리고 생활관 왼쪽 비상용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면은 아래에는 바로 흡연장이 있었습니다. 이 미친자가 생각한 거는 이것일 거라고 예상해봅니다. 취침 시간 이후에 저 비상용 사다리를 타고 내려간다? 담배를 핀다?
다시 저 비상용사대를 타고 올라온다. 당직사관의 허가 없이 새벽에 담배를 필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이 미친자가 간과한 것은 취침 시간 이후 흡연장의 등은 모두 소등된다는 것이었고, 그렇게 그는 왼쪽 창문에 비상용 사다리를 탔던 걸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흡연장의 등은 소등되었다는 걸 몰랐던 걸까요? 어두워서 허둥버둥대다가 이 미친자는 발을 헛디뎌서 떨어지게 되고, 떨어져서 다친 것까지는 그럴 수 있는데 이 미친자가 아프다고 소리를 비명을 지른 겁니다. 덕분에 상황실에서 졸고 있는 당직병과 당직사관이 깜짝 놀라서 깨고 되었고, 그를 발견한 당직병에 의해 상황실로 일단 부축해서 끌고 갔죠. 근데 새벽에 다쳤고 계속 아프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잘 자고 있던 앰뷸런스 운전병과 의무병을 깨워서 근처의 국군병원으로 후송했습니다. 이 실험의 결과 그는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국군병원에 신세를 지게 되었고, 돌아와서는 주임원사한테 까이고 맑고 고운 소리가 울리는 영창이라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죠. 역에는 다 못 담았지만 그동안 행실이 어마어마했으니까요. 세 번째, 모릅니다. 빌런. 저희 부대는 규모가 작은 부대였고 상급 부대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부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급 부대에서 귀찮아서 자주 방문을 안 했고 방치되어 있는 부대였죠. 문제는 자주 방문을 안 하니까 저희 부대는 전시 상황에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인지가 완전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엄청난 스노우볼을 굴릴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죠. 때는 ORI 훈련 때. 간단하게 말하면 ORI라는 훈련은 실제 전시 상황을 가정하고서 시행하는 훈련으로, 부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훈련이 아닌 위 사령부의 검열관이 내려와서 직접 상황에 대처하는 것을 지켜보는 훈련입니다. 훈련 도중에 검열관의 눈에 어떠한 사항이 미흡했었나 봅니다. 그래서 검열관이 이 병사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자네,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네? 이렇게 대처하는 게 맞나? 모릅니다. 그야말로 부대장이 봤으면 뒷목을 잡고 쓰러질 만한 상황. ORI 2주 전부터 계속해서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도를 받았는데, 이 병사가 단 한마디의 말로 그 모든 준비한 거를, 다른 사람들이 준비한 것까지 전부 싹 다 날려버린 게 된 거니까요. 하다못해 만약에 기억이 안 나는 경우에 대해서도 지도를 받았었습니다. 정 진짜 기억이 안 난다면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알려주신다면 반드시 숙지하겠습니다 등의 대답을 하라고 교육을 받았거든요. 결국 이 병사는 훈련 종료 후 화가 머리끝까지 난 부대장에 의해 군기교육대 2일형에 처해지는데, 하루는 군기교육대, 하루는 군기교육대 대신에 부대 내 벽돌로 건물 쌓는 막노동을 하게 되었죠. 참고로 그나마 군기교육대로 끝난 게 다행이었습니다. 나중에 부대 결과가 나왔었는데 이 모릅니다 빌런 덕분에 제가 있던 부대의 평가 점수는 제일 최하위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부대장은 더 위로 올라가고 싶어하는 사관학교 출신이었는데, 이 모릅니다 한마디 한 모릅니다 빌런 덕분에 몇 년 안에 올라갈 수 있던 자리를 더 늦게 올라가게 되었으니까요. 이런 사람들을 왜 이렇게 잘하냐고요? 혹시 본인의 경험담을 나눠서 적은 거 아니냐고요? 네, 아닙니다. 잘 아는 이유는 1번 물의정령, 3번 모릅니다 빌런과는 동기였고, 2번의 위에 적은 물어봤던 같은 부서 선임이 저였으니까요. 원래 후임도 아닌데 사고쳐서 넘어와놓고 여기서도 사고쳐서 2번 때문에 고생한 걸 생각하니 아직도 화가 나네요. 기회가 된다면 나중에 2번 매드 사이언티스트와 4번째 5번째 실험도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째 5번째 실험은 길이가 좀 기네요, 라고 연두레곤님께서 올려주신 써랑설레입니다. 아니 이 정도면은 공범 아니야? 너무 소상히 다 알고 있고 실험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이렇게 하면서 실험의 종류까지도 전부 다 파악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이 뒤에서 지원해주거나 아니면 같이 공범 아니야 이거? 재밌다고? 설계자가 아닌데 너무 자세히 잘 알고 있네. 본인 아니면 공범 둘 중 하나인 것 같은데. 저는 18년도 군번으로서 많은 써랑설레에 출연하신 분들보다는 짬이 상대적으로 낮은 통신병 출신입니다. 부대의 신병 유입이 늦어져서 생활관의 전역을 앞둔 수많은 병장, 말년 병장과 전입한 지 몇 달 되지 않은 제 맞선임과 맞맞선임이 전부였던 작은 생활관. 말년 병장들 빼고는 다 전입 온 지 얼마 안 된 맞선임, 맞맞선임밖에 없어? 개풀렸네? 그러나 병장들이 하나둘 전역함에 따라 신병들이 전입해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둘 제 후임들이 늘어날 때 진짜 좋고 불안하기도 했죠. 이제부터 내가 이 녀석들을 다 교육시켜야 되는데, 문제는 3월 군번이던 제게 4월 군번 후임 하나, 5월 하나, 6월 둘, 5명의 후임들이 순식간에 생겨나버렸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처음에 그 불안감이 어디 갔냐는 듯
부임들이 생겨나니까 짠맛이 가져다주는 뽕에 취해가지고 자기랑 짬 차이도 얼마 되지도 않는 녀석들을 갈구는 재미에 맛이 들리게 된 거죠. 물론 몇 달 안 가서 다 같이 친해져서 그 후임 녀석들이 역으로 저를 놀려대고 속된 말로 그냥 먹혔죠. 문제는 7월 꿈번 후임들이 들어오면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우리 생활관으로 전입으로 온 7월 꿈번은 총 두 명, 한 명은 저와 같은 나이였지만 한 명은 무려 빠른 93, 제 나이가 98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친구가 아직 2주 대기 시간일 때 그 친구의 맞선인 6월 초 군번 둘이 붙어서 아침 점호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우리 부대는 아침 점호가 끝나면 신병들, 짬찌들이 먼저 일어나서 당직 근무병에게 총키를 받아 총기함을 따고 새벽 근무를 선 경계 근무자들의 총과 아침에 경계 근무를 나갈 이들의 총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해주어야 했거든요. 참고로 이 일은 딱히 생활관을 가리지 않고 그냥 우리 부대 짬찌들이 전부 다 같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 당직 근무병에게 총키를 먼저 가져가느냐, 스피드런인 경우들이 종종 있었는데 말년들이 이런 것까지 눈여겨보더라고요. 누가 늦게 움직이는지 빨리 움직이는지 말이죠. 처음에는만 어렵지 한번 적응되면 별로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뒤로 뭐가 잘못된 것인지 해당 작업에 대한 설명이 끝나고 6월 군번과 7월 군번 애들이 또 무슨 이야기로 다투고 있더라고요. 제 눈엔 후임이 선임이랑 말다툼을 하고 있는 게 중요했습니다. 2주 대기 시간이 지나지도 않은 후임이 벌써부터 선임들에게 대들고 있다? 아무리 나이가 많다고 해도 누가 보더라도 쉽게 용납할 수 없는 광경이었죠. 당연히 저는 그 둘 사이에 개입했고 이야기를 들어보니 6월 군번 애가 좀 잘못을 했습니다. 아침밥을 먹고 오전 작업까지 끝나 점심시간이 되었을 때 제 맞선님이 그 7월 군번 애를 데리고 당시 상황에 대해 자초지종을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뒤에서 얌전히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7월 군번의 말이 점점 이상하게 흘러가더라고요. 마치 잘못은 온전히 6월 군번 애한테 있고 자기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억울하게 혼이 났다라는 뉘앙스가 강렬했습니다. 이미 말년들은 전부 전역했거나 말년 휴가를 떠난 뒤였기에 망정이지 만약 그 사람들이 있었다면 7월 군번 애가 어떤 꼬라지가 되었을지 충분히 예상이 갔을 정도였죠. 때때는 일별님, 제가 잠깐 얘기 좀 해봐도 되겠습니까? 하고 양해를 구하고 그 녀석을 데려와 병영 도서관으로 향했죠. 도서관에 들어오자마자 저는 그 녀석에게 너 미쳤냐? 라고 물었습니다. 영문을 몰라하는 표정을 짓게 한숨을 쉬면서 야 너 화난 거 다 이해해.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억울했겠지. 근데 아무리 그래도 걔가 선임인데 네가 말을 그렇게 하는 게 맞는 말이냐? 전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라면서 당당하게 말하는 겁니다. 네 잘못을 따지려는 게 아니라 단지 선임한테 최소한의 예우를 보여줄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제가 잘못한 일이 없는데 제가 왜 그래야 됩니까? 라고 답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도 성질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야 그럼 넌 선임한테 그렇게 싸가지 없게 계속 굴어도 되는 거야? 제가 잘못한 게 없는데 사과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대충 이런 양상이 5분 정도 이어졌죠. 과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른 저는 너 그 말 중대장님 앞에서도 할 수 있겠냐? 라고 홧김에 외쳤고 좋습니다 가시죠! 중대장님실로 가시죠! 하며 자기가 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도서관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기가 막히다 못해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혔죠. 뭐하는 새끼지 이거? 나이가 많아서 막 나가는 건가 싶기도 하고 황당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그때 마침 제 맞선님이 와서 무슨 일 있어? 하고 물었고 상황을 설명하려는 순간 오후 작업 시간을 알리는 종소리가 들리며 맞선님이 우선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하면서 중재하여 사건이 끝났습니다. 본격적인 사건은 그 이후에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작업이 끝나고 저녁 개인 정비 시간. 7월 군번은 제 바로 옆자리였던 터라 생활관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 녀석은 눈에 밟힐 수밖에 없었고 저는 다시 한번 감정을 잘 추스르고 그 녀석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야 땡땡아, 근데 솔직히 너 아까 내가 왜 화냈는지 모르겠지? 모르겠습니다. 예상했던 답변이었던지라 화가 나지는 않았습니다. 차분하게 타일렀죠. 내가 그때 너한테 화를 냈던 이유는 네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화낸 게 아니야. 너 잘못 없고 억울한 거 이해해. 근데 아까 땡땡이병님한테 말할 때 네 태도가 무례해서 이를 좀 지적한 것 뿐이야. 그럼 거기서 제가 잘못한 게 없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너 잘못한 게 없다는 거 알고 있다고 아는데 그냥 땡땡이 그래도 네 선임인데 그 다른 일병 앞에서 말을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냐 이 말이지. 그럼 제가 잘못한 게 없는데 사과를 해야 합니까? 아니 거기서 사과가 왜 나와? 사과가 아니라 땡땡이가 잘못한 거 나도 알아. 아는데 어쨌든 걔가 네 선임이잖아? 나이가 많다고 뭉갤 게 아니라 걔가 네 선임이라니까. 저는 잘못한 거 없으니까 문제될 거 없다고 봅니다. 거기서 순간 이의성을 잃고 사자우를 제꼈죠. 그러니까 지금 네가 싸가지가 없어서 내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니야?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뭐라고 거기서 소리를 처지르고 자빠졌냐 싶지만 도무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제 노성에 7월 군번에는 무려 한숨을 푹 내쉬더라고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병영 생활 강령 하나, 중대장을 제외한 병 상관의 명령이나 지시 간섭을 금지한다. 뭐? 사실 이 녀석이 한숨을 푹푹 내쉰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죠. 도서관에서부터 저녁 개인 정비 시간대에도 제가 말을 걸 때마다 한숨을 습관적으로 내쉬더라고요. 여기서 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기가 막힌 것도 있지만 진짜 화가 너무 많이 나게 되면은 할 말이 생각나지 않다는 걸 이때 처음 알았습니다. 머릿속이 그냥 하얘지더라고요. 눈앞에 있는 7월 군번 새끼랑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어느 정도 감정과 생각을 정리한 저는 그 7월 군번을 따로 불러서 단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미안하다. 앞으로 너에 대한 거는 아무것도 터치 안 할게. 네가 어떤 실수를 하건 말건 나는 상관 안 할게. 개입도 안 할게. 그러니까 너도 나한테 신경 쓰지 마. 이런 식이었죠. 7월 군번은 알겠다. 나도 미안하다. 내가 생각이 짧아 나 앞으로 많이 지적해달라. 그렇게 말하긴 했지만 이 새끼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앞으로 너한테 먼저 말을 거는 일은 거의 없을 거야. 그러니까 그냥 너도 그렇게만 알고 있고 오늘 일은 다시 한번 미안하고 앞으로 터치 절대 안 할 테니까 잘만 지내자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끝냈죠. 그렇게 사건이 일단락된 듯 했으나 진짜 문제는 직후에 일어났습니다. 1시간 뒤 갑자기 중대장과 행보관이 부대에 방문했죠. 야간 점호 중이어서 우리는 어리둥절해서 얌전히 점호를 진행했습니다. 그 7월 군번회를 불러가기 전까진 말이죠. 예, 아니나 다를까 이 피입세가 알고보니 개인정비 시간대 곧바로 전화박스로 달려가서 국방 헬프콜 전설의 1303에 전화를 건 거였습니다. 당연히 우리 중대는 난리가 났고 우리는 잠에 들기 전까지 그 7월 군번회랑 심도있게 이야기를 나눴죠. 왜 그랬는지 뭐가 불만이었는지 이런 이야기들이요. 전입 초창기 때 왜 제 카드를 못쓰게 했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신병들이 왜 모든 작업을 솔선수범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생활관 관련해 창문을 여는 일하며 모든 것들을 전부 신병이 도맡아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등 신병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라기에는 쉬 믿을 수 없는 말들이 튀어나왔죠. 우리는 모두 조목조목 답해주었습니다. 카드를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저 2주 대기 시간 동안 너희들이 적응할 수 있게 그리고 너희들을 위해 우리가 모든 걸 대신 사준다는 이야기야. PX에서 뭐 사고 싶거나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말하라고 다 사준다. 이건 그 어떤 부조리나 눈치를 준다는 거나 그런 게 없이 순수하게 널 위해서 그냥 퍼주는 거라고. 실제로 나는 내 마두임에게 PX에서 무려 10만 원을 뜯겼다. 모든 걸 다 말해주지 않았냐. 이렇게 말하니 이 수입세가 또 몰랐다고 하면서 얼타더라고. 이건 부조리가 아니라 일종의 관행이자 혜택이라고 다 말해줬는데 자기가 듣고 싶었다고만 쳐들었나 봅니다. 그걸 부조리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 이건 너희들이 배워야 하는 일이기도 하고 어차피 나중에 너희들이 다 후임들에게 가르쳐줘야 될 일이야. 지금 너희가 안 하면 나중에 어떻게 배워서 어떻게 가르쳐줄 거냐. 그럼 그걸 말년이 하냐? 그 사람들 다 너희들이 겪어온 걸 그대로 배워왔고 오히려 많이 완화해줬다. 이야기는 한참 이어졌습니다. 7월 군번 얘는 자기가 이 부대를 바꾸겠다는 포부를 보이더라고요. 모두가 다 같이 일을 분담하고 다 같이 하면 다 같이 좋아질 군대 아닙니까? 새하얀 도화지에 먹물이 드는 건 쉬운 일입니다만 반면에 그 먹물을 빼는 작업은 아주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번 먹물을 빼고 나면 다시 처음에 하얀 새하얀 상태로 돌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개소리야 이게. 당연히 제 선임들은 물론이고 후임들까지 반발을 했죠. 그러나 7월 군번 얘는 꿋꿋했습니다. 자신은 이 군대를 바꿀 거라. 끊임없이 자신의 포부를 밝히더라고요. 우리는 마침내 이 세입세를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그 뒤로도 이 녀석에 관련된 이야기는 끝이 없습니다. 청소 도중에 대걸레를 빨 때 너무 더러워서 퐁퐁으로 빨아야지 라고 했더니 미친 새끼가 락스로 대걸레를 세척하려 들질 않나. 결과적으로 복도 전체에 락스 냄새가 배어서 중대가 뒤집어지었고 후임 들어오면 잘 대해줄 거라고 했던 녀석이 막상 차는 꼬라지 보면은 모든 일을 후임에게 일임하고 지는 띵까띵까 노은 썰. 그러다가 결국 다시 한번 사건이 터졌는데 뜬금없이 이 수입세가 갑자기 우리 생활관 전체를 상대로 협박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더 이상 우리들이랑 같이 생활하지 못하겠다. 우리들의 마음과 부조리를 모조리 중대장님께 보고하겠다. 알고 봤더니 저랑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6월 군번애랑 아주 크게 다퉜더라고요. 그래도 나는 마두임이라고 어떻게 케어해주려고 했던 것 같은데 당연히 7월 군번애는 그딴 말이 먹힐 리가 없었죠. 오히려 발작 버튼이라도 눌렸는지 애가 개 미쳐서 발작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중대장실에 가서 모든 상황이 보고되었고 이에 우리는 모든 이야기를 정면에서 일목요연하게 반박해 주었습니다. 결국 계속해서 같은 일이 반복되니 7월 군번에는 끝내 다른 생활관으로 옮겨갔습니다. 더욱 열받는 건 이 새끼가 거기서 또 잘 지낸다는 겁니다. 그 생활관에 무서운 선임이랑 제 동기 중에 제일 무서운 애가 하나 있었는데 걔네들 눈치 보느라 얌전히 지내는 것 같았죠. 우리는 또 만만했나 보죠? 어찌됐든 결국 이 녀석이랑 같은 생활관이 아니게 되었다는 것에 우리 생활관은 다시 활기가 돋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우리들 모두 고참이 되었고 7월 걔는 상병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미친 전역을 한다더라고요? 의가사 제대 말입니다. 그 이야기 들으셨습니까? 뭔데? 전역한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어이가 없었죠. 나중에 작업을 마치고서 생활관에 돌아와서 그동안 가장 많이 싸웠던 6월 초 군번회랑 우리 생활관에서 뭔가 진지한 분위기로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목소리가 들린다는 거야? 그래서 그동안 우리랑 싸운 거야? 아,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그때까지만 해도 그게 잘못된 거라는 생각이 안 들었습니다. 그냥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냥 제가 그때 옳다고 믿었습니다. 저는 가만히 제자리에 가서 챙길 것만 챙기고 나오려는데 그 녀석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근데 선배님
그동안 진짜 죄송했습니다. 먼저 사과를 하길 들어보지 않을 수가 없었죠. 뭐 괜찮은 거야? 그게 사실 약을 먹고 있으면 좀 괜찮은데 평소엔 계속 목소리가 들립니다. 조현병이라고 그러는데. 조현병? 마침 그때 우리는 매일 아침 야간 점호 시간대에 9시 뉴스에서 조현병으로 인해 자기 아이를 태우고 몇십 분 동안 역주행하다가 사고 나서 죽었던 한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막말로 조현병은 진짜로 어떤 짓을 할지 한채 예상도 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건데 걔가 미쳐가지고 밤에 칼 들고 우리한테 와서 무슨 짓을 할지 아무도 몰랐던 거 아닙니까? 대체 씨발 군대는 애들 검사를 어떻게 하는데 이런 새끼가 군대 들어온 거야? 그 이후로부터 이 녀석은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언제부터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는지. 나와 처음 말다툼 했을 때 목소리가 말하길 네가 옳다 그러니 행동해라 뭐 이딴 말을 짓거렸다는 등. 그래서 대들었고 자기가 옳다고 믿었다는 등. 그게 목소리가 신의 말이라고 생각했답니다. 신이 자신의 기도에 답해줬고 자신이 신과 연결되어 있다고 믿어왔답니다. 제 머릿속에는 그동안 저 7월 군번 녀석이 자신의 후임들에게까지 저질러왔던 부조리의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이 녀석은 그동안 자신이 이상적인 선임이 되겠다고 떠들어왔던 것과는 달리 우리보다 역겹고 무책임하고 무능한 선임이었으면 했지 절대로 더 나은 선임이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죠. 이건 저 녀석의 후임이 되었던 애들에게 직접 들었던 경험담이었기에 확실합니다. 뭐 아무튼 그동안 그렇게 해서 정말 죄송했었습니다. 뭐 그래 전역하는 거니까 잘 지내고 나랑 했던 일도 다 잊고 살아. 그게 그 녀석과 마지막으로 나눈 대화였고 마지막 모습이었죠. 군대에 들어오기 이전에 이미 조현병에 걸려있던 녀석이 어떻게 군대에 들어올 수 있었는지 굳이 깊게 생각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오늘까지만 해도 그 녀석에 대한 걸 모두 잊고 살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이렇게 떠올려보니 생생하게 모든 게 다 기억나네요. 그 씁새가 그동안 저한테 얼마나 개속 같은 존재였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뭐가 됐든 선임이라고 돼있으면 웬만하면은 좋게 좋게 가려고 해야지. 다른 선임한테 말해서 자기 선임을 뒤에서 욕하고 그 선임 때문에 내가 피해를 본 거다라는 식으로 말해서 자기가 좋은 사람이 되면 이득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건가? 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 듣고 있는 선임이 얘랑 더 많이 군생활을 했을까? 얘가 욕하고 있는 선임이랑 더 군생활을 많이 했을까? 물론 그 6월 군번이 정말 폐급이거나 아니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선임들이 걔한테 7월 담당해서 교육시키라는 말도 안 하지. 진짜 폐급이었으면 아무것도 안 시켜요. 잘못된 걸 가르치니까. 그리고 군대에 있으면서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게 이게 부조리인지 아니면 군대 시스템상 어쩔 수 없이 필요한 건지 판단하기가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해요. 처음에 들어가면 그렇기 때문에 나이도 어느 정도 있겠다 사회에서 뭐 볼 걸 못 볼 걸 봤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인생을 그래도 다른 친구들보다 5, 6년 더 살면서 뭔가 본 게 많았겠지. 그러고서 군대 와서 보니까 군대가 오기 전에 들은 것도 있고 본 것도 있고 뭐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부조리로 보이고 그럴 수도 있는데 군대에서 처음에 이제 신병들한테 가르치고 처음 군대 왔을 때 알려주고 이런 것들 필수적인 거예요. 그런 것들이 안 돼 있으면 군대가 안 돌아가요. 군대는 굉장히 복잡한 개그지 같은 시스템으로 돼 있어요. 막 이등병 때 처음 들어갔을 때 막 안 그래도 아니 얘네 다 처음 보는데 이름도 실수하면 안 돼서 이름도 외워야 되지 내 총번도 기억해야 되지 내 임무도 기억해야 되지 근무 몇 시에 나가는지도 기억해야 되지 밥 언제 먹냐고 뭐 먹냐고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밥 먹는 것도 기억해야 되지. 처음에 신병으로 들어가면 저 때는 그랬어요. 처음에 신병으로 들어가면 하루에 외울 게 정말 내가 진짜 살아오면서 공부한 것보다 더 많이 공부했어. 선임으로 돼서 일병이 되고 상병이 되고 그러면은 그것들이 몸에 배고 이게 머슬 메모리라 그러는데 아예 그냥 근육 속에 이런 몸이 신체가 다 모든 걸 외우고 있어서 총 같은 거 그냥 막 어깨총하고 이거 잡아 당기고 이런 것도 막 어설프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막 이렇게 오징어처럼 안 되고 총하고 그냥 막 팔 올리고서 그러고서 당기고 그러고서 격발 막 이렇게 하고 편안하게 다 돼 나중엔. 근데 그거 되기까지가 몇 개월 동안 굉장히 힘들어. 다 개짜증나고 외울 것도 많고 힘들어 진짜. 특히나 거기다가 신병인데 훈련까지 들어가면은 진짜 죽어요. 이게 뭔지도 모르고 미친 개땀 흘리면서 하이바에서 물 나와 막 옆으로 이렇게 막 이과수 폭포 오르듯이 막 이렇게 물이 주주주주주 막 끓는데 존나 뛰어다녀야 돼. 근데 이게 뭐 하는 건지 몰라.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뭐 왜 이걸 하고 있고 왜 하는지 몰라. 이름도 몰라. 뭐 아무도 안 알려줘. 야 내 임무라고 줬는데 내 임무 막 뭐 어디 경기 쓰는 거야. 왜 경기 쓰는 거야 몰라. 근데 그거 다 외워야 돼. 미치는 거야. 그래서 그걸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면 폐급이고 그걸 잘하면 A급이 되는 거야.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군대에서 나중에 내가 전역하기 직전까지 대우를 받아요. 그 초반에 들어가서 하는 행동에 따라서. 저는 정말 초반에는 군생활 진짜 잘했거든요. 병장들이 저의 군기를 빼기 전까지 상병들이 저를 갖고 놀기 전까지 일병 말쯤 마탱이가 갔지. 선임이 선임으로 안 돼. 근데 저는 막 대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선임들이랑 같이 놀았지. 선임들도 그런 저를 미워하진 않았어요. 왜냐면은 할 때는 하는 놈이고 워낙 또 부대에서 또 보직을 또 중책을 맡고 있고 개빡센 걸 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대원들이 막 이렇게 무시하지는 못했죠. 참 군대가 아이러니한 조직이에요. 예, 뭐 제가 하나 아이디어를 드리자면 현역을 아니 나 우리 아들 군대 가야 되는구나. 여튼 안녕하세요 개버거님. 유튜브로 즐겨보는 팬이에요. 제가 진짜 아 이런 새끼는 살다가 처음 봤다 하는 새끼의 썰을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은 A가 전입 오기 전부터입니다. 태급 후임을 A라고 지칭하겠습니다. 그 당시 인사기원 선임과 제 동기는 A의 사진을 보고 야 마편 정말 잘 찌르게 생겼는걸? 하 진짜네? 진짜 그렇게 생긴 것 같습니다 라는 대화를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전입을 밤에 늦게 왔는데 다른 신병들보다 중대장 면담을 오래 하는 거였죠. 그러던 와중 중대장님께서 들어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A는 이미 샤워하러 간 상태였어요. 상처가 좀 많은 아이인 것 같으니 잘 보살펴줘라 알겠지? 예 알겠습니다. 전 속으로 상처? 뭐 따돌림 당했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이유 없이 괴롭히는 애들도 있으니까 좀 내성적인 친구인가 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저녁 점호 시간에 즐거운 신병 Q&A 시간이라고 신병이 오면은 궁금한 거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저녁 점호 준비 시간을 녹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죠. 처음에는 관상으로 보아 찐따의 팬급으로 보았는데 질문을 하는데 아주 큰 소리로 이병 땡땡땡 이러면서 큰 소리로 말을 했는데 여기서 저는 어우 보기와는 다르게 뭐 좀 괜찮은 앤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번 물어보는데 계속 관등 성명을 대길래 한 7번 정도 간부한테만 하면 된다고 말을 했나? 드디어 관등 성명은 안 되더라고요. 여기서 아 역시는 역시구나 관상은 과학이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얼굴이 장삐쭈님의 신병에 나오는 성윤모랑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그런데 거짓말이라 생각할 수도 있는데 성윤모가 처음 나오는 영상이 올라온 날 그 녀석이 전입을 왔습니다. 아 최근이네요. 그건 그렇다 치고 지금까지 5개월 같이 있으면서 있었던 일 몇 개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르면은 대답 안 하기. 두 번째, 자기 위치를 모르고 생활관 리모컨 점령하기. 리모컨을 점령한 게 뭐야? 리모컨을 이등병이 쓴다는 얘기야? 세 번째, 간부가 부르는데도 관등성명 대답 안 하기. 네 번째, 안 씻기. 씻어도 샤워 후 속옷 안 갈아입기. 다섯 번째, 빨래 안 하기. 양말, 전투복, 생활복 등 돌려 입기. 여섯 번째, 선임한테 짜증내기. 등등 더 많은 게 있지만 여기까지만 적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면 가장 큰 사건을 중점적으로 한번 적어볼게요. 첫 번째, 리모컨은 내꺼. 지금 군대에서 핸드폰을 주지만 그 전에 아침이랑 점심시간 등 심심하고 지루한 시간에 TV는 저희에게 무료한 시간을 달래주는 그런 거였죠. 그런데 아침밥 먹고 생활관 들어갔는데 저보다 선임이 5명 있고 A는 막내입니다. 근데 선임들이 전부 TV를 안 보고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미친 이 참치 김치찌개가 리모컨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전입 온 지 한 달 정도 지난 일이에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A에게 리모컨 줘 라고 했는데 대답을 안 하고 계속 TV만 보고 있는 겁니다. 전 너무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왜 뭐라고 안 하고 전부 모른 척 하냐고요? 두 번째, 화장실로 달려가기. 약 2주 전 제가 당직을 서던 날 불침번 근무자 신고가 있어서 암고를 알려주려고 생활관에 가서 크게 말하고 한 명 한 명 찾아가서 확인하고 있었죠. 그런데 A가 갑자기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한 번 말하고 다른 불침번들이 세 번 정도 더 말했죠. 그래서 전 약간 화가 나서 웃으면서 장난을 치는 척하며 계속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A가 하는 말이 제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아니 못 들은 걸 어떻게 합니까? 전 이 상태로 그래도 참으면서 웃으면서 뭐라고 해야지 하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리모컨을 가지고 있었고 그때도 옆에 있던 제 선임이 A보고 야 리모컨 좀 줘봐 라고 했지만 안 주는 겁니다. 거기서 제가 리모컨 달라고 정색을 하니 야 리모컨 나 안 줘? 라고 정색을 하니 그때서야 주고 나서 하는 말이 아 마음대로 하십시오 배 째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전 거기서 화가 미친 듯이 터져서 진짜로 이렇게 혼낸 적이 없고 후임을 쪼아댄 적이 없었는데 저를 본 선임들과 후임들이 다들 벙쪄서 그냥 보고만 있는 겁니다. 선임이 있는데 화를 낸 저도 잘못했지만 너무 화가 났죠. 그래서 혼을 다 내고 나와서 행정반으로 가고 있는데 A가 얼굴이 뻘개져서 발을 쿵쿵거리며 화장실로 들어가는 겁니다. 네, 화장실에는 마편함이 있죠. 저희 부대는 해체 수순을 밟고 있어서 전 해탈해서 장난반, 두려움반으로 아유, 여러분들 난 먼저 갈게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도 마편은 쓰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후에 아무도 혼을 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뭐가 많이 모자랐던 A는 비꼬아서 말을 하면은 곧이곧대로 알아들어서 뭐 말이 전혀 안 통하는 친구였어요. 그런데 이 이후로도 두 번이나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첫 번째, 다른 사람들 일하고 있는데 생활보고로 환복하고 TV를 보고 있던 A를 후임이 혼내서 화장실로 런. 두 번째, 부대 이동 날짜와 휴가 복귀 후 격리 기간과 겹치는 바람에 저랑 제 맏후임 두 명 휴가가 다 잘렸는데 근데 생각해보니 부대 이동 날짜 밀려서 아직 이동 안 했는데 휴가 왜 잘랐냐? 전 그날 당직이어서 맏후임 둘이서 괜찮아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휴가 못 나간 만큼 집에 일찍 갈 수 있어라면서 서로 다독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A가 정신승리 라고 옆에서 하는 바람에 화가 나서 한마디 뭐라고 했더니 그대로 또 화장실로 런. 아,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평상시에 일을 안하고 멀리서만 맨날 바라만 보고 있는 A가 일을 시켜도 일을 더 만드는 타입이라 병사들끼리도 뭐 일들을 안 시키고 있었는데 간부가 갑자기 오더니 야! 너 항상 다른 애들 일하는데 다 힘들게 하고 있구만. 너는 왜 일을 안 하냐? 너도 일 좀 해라! 라고 하니까 짜증을 내면서 간부에게 아, 저는 일 다 했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당당하게 하는 겁니다. 뭐야 지금 ING야? 더 풀어보고 싶은데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만약에 이 글이 채택되면은 조금 더 플러스로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똥을 싸고 있다가 갑자기 밖에 배달 와서 뛰어나가는 것 같이 끊어진 이야기 정말 잘 봤고요. 지금 진행 중인가 봐요. 지금 싸고 있는 중. 지금 싸고 있는 썰 잘 봤습니다. 못 말리는 신참 수병의 우당탕탕 배내리기 대작전 썰 구경만 할기훈님께서 올려주신 써랑썰레입니다. 해군이네. 와, 배 진짜 멋있다. 나도 어렸을 때 해군 가고 싶었는데. 안녕하세요. 야간 편돌이 하면서 퇴근하고 복링와이드나 배너로드 하는 복저씨 방송 틀어놓고 자고 주말에는 유로트럭 틀어놓고 자다가 저녁에는 또 깨마러 가는 뒤틀린 낮밤의 편돌입니다. 넌 뭐 내 방송 맨날 자냐? 수도권 내륙 생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던 저에게 배를 타는 게 힘들고 하나부터 열까지 새로운 경험이라 입이 근질근질하지만 그보다는 이번에 좀 더 자극적인 소재로 본인의 군 생활을 좀 더 유니크하게 하고자 신참 수병의 이야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모든 수병들이 바로 함정 근무로 자대 배치를 받지는 않지만 보통 첫 근무지로 본인이 소속된 함대 예하에 있는 다른 함정들로 배치가 됩니다. 대신 함정 근무 요원들을 배려해서 6개월간 의무 승함 기간이 끝나면 휴가를 더 받는 대신 계속 승함해서 전역할 때까지 계속 근무할 건지 아니면 육상에 자리가 나는 대로 배를 내리고 천국 같은 육상 근무지로 떠날 기회를 누릴 건지를 선택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심지어 수병분들조차 오해하시는 게 본인 특기에 맞는 자리가 나야 육상 전출이 가능해지는데 야 그러면은 자리 없는 데서는 내리라 그러겠다 야. 사건은 이러한 함정 근무의 특성상 벌어지게 됩니다. 전 계류색 함교 구령력 했습니다. 전 계류색 걷어 하늘 둘 셋. 저는 이런 식으로 출 입항할 때 함교에서 내려오는 지시를 유선 전화기로 듣고 있다가 구령을 전파하는 역할로 한미에서 수행을 하고 있었는데 다른 쪽 상황은 엔간이 큰 사고가 터지지 않는 이상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죠. 그런데 어느 날 출항을 잘 마치고 한미 마무리를 후딱 끝낸 후 병기장님께 이번엔 장전 안 하니까 부를 때까지 침실로 내려가서 대기하라는 지시를 받고 침실로 내려가서 있는데 배가 온 지 얼마 안 된 갑판병이 침실에 먼저 와 있는 겁니다. 분명 갑판병들은 임무 특성상 출항 후에 잔업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짬이 안 되면은 좀 이렇게 일거리가 많죠. 그 수병의 동기들이나 선임 갑판병들이 안 보이길래 무슨 일인가 싶었더니 어디 아프니? 하고 물었지만 귀를 틀어먹고 가만히 있기에 아 배 소음이랑 진동이 심해서 멀미를 하나 보구나 말 걸지 말아야지 하고
그냥 제 관물대로 가서 곧 있을 당직 근무 준비만 마치고 다른 갑판병들을 기다리고 있었죠. 되게 이해심 많네 이거 글 쓴 사람이. 곧 갑판하사가 내려오더니 절 보고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야 병기병아, 혹시 얘 침실에서도 소리 질렀냐? 아닙니다. 있으면 저 올 때까지 그냥 계속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 그래? 어떡하냐 이거 미치겠다. 야 병기병아, 갑판 사람 부족했는데 이번 기수에 6명 들어와서 드디어 일 좀 풀리나 했건만, 알고 보니 이 갑판 수병은 단순히 멀미나 고통을 호소해서 먼저 침실 대기를 내려온 게 아니라 출항으로 바쁜 함수에서 갑자기 자기 귀를 틀어막고 입대한 날 당시 본인의 감정을 모두 뱉어내듯 절절한 샤우팅 쇼를 펼치고, 이런 사람들은 배 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배 타는 거에 대한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입항 후 갑판장님과의 상담에서 본인의 귀가 아플 듯이 이명이 들려와서 그랬다고 진술했고, 해당 수병은 임시로 의무병에게 의료용 귀마개를 지급받고 지내다가 모항으로 귀항 후 해양의료원에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돌아온 수병은 저나 다른 선임 수병에게 군의관이 백고동 등을 갑자기 큰 소음에 노출이 되어 달팽이관이 고장난 것 같다는 소견을 냈다고 설명했고, 저희는 아 그랬구나, 심하면 내리겠네, 전출명령 나오면 미리미리 얘기하고 필요한 거 준비해줄게 등 심심치 않은 위로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세 번째인가 네 번째 외진이 되었을 때쯤 장병들의 여론은 급싸늘해지기 시작했는데, 별로 생활에 큰 지장이 없음에도 이 수병은 반드시 군의관에게 배를 내려라는 소리를 듣고 싶다는 듯 계속 진단서와 각종 약을 받으러 매주 해양의료원을 방문했고, 그때마다 외진 인솔자로 하사 한 명까지 같이 보내야 해서 일과 때 두 명이 빵꾸나네. 기본적으로 비게 되어 갑판 선임 하사님의 얼굴이 점점 울그락불그락해졌습니다. 게다가 그것으로는 6개월 이전에 배를 내릴만한 사유가 불충분했는지 자꾸 상위부대 전담 상담관에게 매주 상담 신청을 넣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불만이 터져서 그 수병의 평판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트리거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날도 이 수병은 상담을 마치 받으러 갔고 상위부대에서 그 수병의 상담이 끝났다는 연락을 받아 차를 타고 해당 수병을 데리러 갔습니다. 근데 이 수병이 원래 기다리고 있기로 했던 주차장에 없더랍니다. 하사님은 혹시라는 마음에 육상부대의 부속시설로 가서 북카페를 찾아갔고 거기서 뒷목이 쓰러질 광경을 목격합니다. 그 수병은 미디어 감상실에서 이어폰을 꽂은 채로 총소리와 폭발소리가 난무하는 액션 영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바로 뒤에서 이름을 불러도 못 들을 정도로 크게 듣고 있었죠. 배 소음 때문에 귀가 아파서 근무를 못하겠다는 수병의 달팽이관의 고통을 참아가며 액션 영화를 감상한 이 기적은 해당 하사를 기점으로 해서 온 배에 소문의 형태로 퍼졌고, 네 이미 하나둘 간부들이랑 수병들이 그를 포기하기 시작했죠. 그는 그렇게 온 배에서 속칭 똥을 뿌리고 다니면서 유니크한 함상 생활을 했고, 그의 바람대로 함대 법무실이라는 누가 봐도 파라다이스일 것 같은 자리로 전출을 떠났죠. 그가 떠날 때 하필이면 제가 당직이었는데 규정대로 딱 인솔 간부만 따라서 나오고 아무도 배웅해주지 않았습니다. 전출 방송을 해주거나 동기나 선후임도 없었고, 원래 전출 가면은 동기나 선후임이 막 방송을 해주나 보네. 그는 그렇게 뻘쭘하게 마치 도망쳐 나오던 억지 미소를 지으며 제게 군번을 말해주고 떠나갔습니다. 하나 궁금한 게, 이럴 거면은 왜 해군을 갔어? 참 군대에서 이런 조금 뭐랄까 부적응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저도 군대에서 되게 A급까지는 아니어도 말도 진짜 빠릿빠릿하게 잘 듣고 행동이 빠르면 보통 A급이거든요. 일을 같이 할 때 빨리 움직이고 뭐 이렇게 야 뭐 필요해 이랬을 때 뭐 갖다 주면 그냥 A급이야. 그 정도만 해줘도. 한 번에 알아듣고 한 번에 하거나 아니면 먼저 자기가 갖다 놓거나 막 이런 애들이 에이스 소리 듣거든.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행동이 아주 빠릿빠릿한 친구가 있었는데 갑자기 그 병원에 가요. 우리는 많이 병원에 자주 가니까 아프다 그러면 무조건 병원 가는 거야. 이 친구가 한번 병원에 갔는데 바로 한 달 안에 두 번인가를 갔는데 안 오더라고. 얘가 소식이 없이 갑자기 없어진 거예요. 야, 걔 요즘 안 보인다? 내 초대 그 동기한테 물어봤대. 병원에 그 똥꼬 수술하러 갔대. 아, 하여튼 몇 달 있다가 왔어. 몇 달 있다가 그러다 왔는데 애가 까맸었는데 뽀얘져가지고 머리도 살짝 기르고 병장처럼 막 머리도 좀 기르고 뽀얘져서 왔어. 근데 되게 빠릿빠릿한 애, 그 빠릿빠릿한 때나가 말도 막 못 알아듣는 척하고 막 어리버리타는 거야 갑자기. 야 너 왜 그래, 너 부대 너 병원 가기 전까지는 괜찮았잖아, 몸이 아파서 그래대. 아닙니다, 계속 이래. 애가 점점 어두워져, 점점 이상해져. 그래서 내가 그것도 갖고 있었거든요, 제가 그 고충 상담병. 그래서
데리고서 PX 데려가가지고 뭐 먹이면서 그런데 계속 눈치 봐. 계속 이렇게 계속 뭐 정신병 걸린 것처럼 계속 혼자 안절부절 못해서 막 이래. 그래서 아니 나한텐 얘기해도 돼. 얘기해. 그냥 나 어차피 바로 나는 너가 얘기한 거 그대로 간부한테 얘기할 거야. 자기가 부대 복귀했는데 부대 복귀하고 나서 몇 달 동안 자리를 비우고 병원에서 있다 오니까 내무실 애들이 겁나 갈군 거야. 내무실 애들이 완전 쓰레기 취급하고 개갈군 거야. 팽한 거야 애를. 근데 얘는 갔다 와서 그래도 자기가 눈치 보면서 열심히 하려는 그런 마음이 조금 있었는데 막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비웃고 있다 생각하고 자기 막 그런 눈치 준다고 생각하니까 애가 위축이 돼가지고 기가 완전 죽어버렸더라. 그래서 그래? 그럼 하나만 물어보자. 너가 일부러 똥꼬를 팽창시킨 건 아니지? 내가 이렇게 물어봤어. 너가 수술을 받기 위해서 일부러 변비를 일으키고 똥꼬에다 힘을 줘서 너 똥꼬 튀어나오게 한 건 아니지? 내가 웃으면서 이랬어. 그랬더니 웃으면서 아니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중대장하고 이제 저 행보관하고 이런 사람들하고 가끔 이렇게 회의도 아니지 한 달에 한 두 번 뭐 이렇게 하거나 형식적으로 하는 그런 회의하거나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게 딱 타이밍이 맞아서 다음 날인가가 그 회의하는 날이었어. 그 가가지고 얘기하면서 적응을 좀 못한다 지금 애가. 근데 많이 이제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다. 감안해서 조금 내무실을 옮기는 게 어떻겠냐라고 얘기를 했어. 중대장은 한참 중대장이 약간 젊은 중대장이었는데. 사람이 가벼운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좀 진지한 사람이었어. 행복한 본부 내무실에 자리 남냐고. 본부 내무실 자리 남는다고. 그래갖고 바로 본부 내무실로 보내서 개원돼 버렸어. 여튼 정말 본인이 힘들어서 얘기해야 될 곳이 필요하고 그러면 바로 외부 그런 장치들을 이용하는 것도 좋지만 조금 똑똑하게 사람들을 회유하고 내가 정말 아파서 이렇다라는 걸 어필을 하고서 진짜로 조금 줘야 된다라는 걸 어필하고 그러려면은 내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어느 정도 보이면서 하길 바래요. 여튼 그런 걸 여러분들은 만약에 해군인데 지금 보시는 이 썰을 보고서 인용해서 모방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혹시나 자기가 너무 내리고 싶어서 이런 모방하지는 마세요. 내 업무를 다른 사람들이 n분의 1로 나눠 갖게 된단 말이야. 차라리 내가 빨리 그 자리에서 다른 데로 옮길 수 있거나 그러면은 상관이 없는데 그러는 동안 못 옮기고 계속 내가 일을 안 하고 이러고 있는 동안 다른 친구들 업무가 계속 미친 듯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게 한 1, 2주일만 지속돼도 힘들어해요. 진짜 나라를 위해서 매일매일 고생하시는 우리 국군 장병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보험 상담하다가 급 생각난 군대 썰이 있어서 한번 써봅니다. 제가 한참 상하차와 부대 주변 드라이브하며 감상을 하던 상병 나부랑탱이일 때 운전병의 시절 아들뻔 군번으로 저희 군대에 후임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군번 한참 꼬인 만만 후임이 거의 반년 만에 들어온 신병이었죠. 편의상 저희가 그 친구를 부를 때 별명인 탱탱이로 부르겠습니다. 대대 인사기원이었던 동기에게 들은 바로는 탱탱이의 주특기는 소형 운전병. 운전병 출신이면 다들 아시겠지만 소형 운전병 뭐 아니면 도라는 공식이 있죠. 즉 운전을 굉장히 잘해서 지휘계급에게 딸려 전문적으로 운전을 할 만큼 개중에 괜찮은 운전 실력이거나 야수교에서 적응이 힘들 정도로 뭔가 다른 사정이 있었다 라는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소형 운전병은 다른 운전 주특기와는 달리 1주 만에 야수교와 후반기 교육을 받고 바로 자대로 배치받는 시스템입니다. 중형대형은 한 달 정도 교육받죠. 그런데 그렇게 올 거였으면 진작에 왔어야 할 아이였는데 시기상 뭔가 늦게 배치받은 시점이라 불안한 마음이 금치 못했는데 그날 저녁 궁금했던 탱탱이를 생활관에서 마주쳤고 제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의 눈엔 초점이 없었습니다. 항상 허공을 바라보면서 대답을 하길래 사람이 대화를 하면은 대화하는 사람을 봐야지 자꾸 어딜 보는 거야 라고 몇 번이고 혼낼 정도였어요. 이제부터 이 허공만 바라보던 탱탱이의 이야기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 탱탱이의 눈이 반짝 떠지는 운전 연습. 탱탱이가 신병 위로 휴가를 다녀온 시점이었죠. 일병이 되어서도 운전대 한번 못 잡아본 탱탱이는 자기도 운전병인데 배차받고 싶다는 욕심이 있었고 탱탱이의 마투임이 보기에도 민망한 상황. 마침 배차도 안 나서 뭘로 하루 일과를 보내지 싶었던 처라 아주 잘 됐다 싶어서 수송관님께 보고드리고 탱탱이와 운전 연습을 했습니다. 운전 연습은 부대에 제일 남아도는 차인 도봉반으로 진행했죠. 영내에서 운전 연습을 하던 중 화장실이 너무 급해서 막사 앞에 잠깐 세워두라고 하고 막사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급한 볼일을 해결하고 나오는데 가만히 서 있어야 될 두돈반 새감새감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뭐지 왜 움직여 저거.
그러면서 보고 있는데 정말 찔끔찔끔 천천히 후진하는 두덤바는 막사를 향해 천천히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바로 몸이 움직였습니다. 제가 막사 밖으로 나오면서 온갖 욕을 다 하면서 튀어나왔죠. 야! 야! 멈춰! 멈추라고! 제 욕은 신경도 안 쓰이는지 계속 탱탱이를 태운 두돈바는 조금씩 조금씩 찔끔찔끔 후진하면서 본청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고, 겨우 차에 올라타서 멈추라고 소리치니까 그제서야 브레이크를 꾹 밟더니, 어느맨 담배님? 왜 소리 지르십니까? 무슨 일이십니까? 너 내려 이 개. 내려서 상황을 파악해보니 막사와 딱 성인 남자 주먹 들어갈 정도로만 거리 남겨놓고 스탑했더라고요. 저희 부대는 구막사 중에 산 그지 같은 구막사인 1층짜리 벽돌 건물이었던 터라 두 돈만으로 밀면은 벽이 그냥 바로 무너지는 막사. 하마터면 탱탱이는 막사 하나 부셔먹은 전설의 패급 오브 패급 병사가 될 뻔했고, 저도 책임을 피하지 못할 상황에 직면하기 직전이었죠. 도대체 이 정도 거리가 될 때까지 후진을 왜 했냐, 너 뭔데 네 마음대로 차 움직이냐, 왜 그러냐라고 온갖 질문을 쏟아냈지만 탱탱이는 제가 화장실 다녀오는 동안 차를 돌려놓으려고 했다는 대답만 하더라고요. 뭘 보고 후진했는데, 뭘 보고 후진하길래 주먹 하나 들어가게 그렇게 후진을 해? 라고 물어봤더니 그 특유의 멍한 시선으로, 그저 감으로 후진했습니다. 사이드미러랑 백미러 안 보고 뭐 했냐 그러니까 그 이후에 돌아온 대답은, 저는 물론이고 후에 상황을 전달받은 수송관님과 수송부 간부, 운전병, 정비병들을 어이없게 만들었죠. 백미러는 운전자 머리 상태나 얼굴 보려고 달려있는 거고, 사이드미러는 차선 바꿀 때 옆에 차 있는지 보려고 있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이 어처구니없는 사유로 인해 벌어진 사건은 그 이후로 탱탱이의 배차를 절대 받지 못하게 한 일이 되었으며, 세차와 수송부 청소, 정비기구 전달 등의 잡일만 담당하게 되었죠. 두 번째, 탱탱이의 은밀한 데스노트.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탱탱이도 어느 정도 부대 적응을 해나가고 있을 무렵이어야 하는데 탱탱이는 1년이 다 돼가도록 부대 적응이 안 됐죠. 틈만 나면은 의무대 정신과에 가서 약을 타와서 저녁마다 당직사관님 관할하에 중대장실에서 보관하는 약을 타먹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거 나중에 알고 보니 의무대 가서 진찰 받고는 매번 노래방, 전화, 일하기 싫어서 놀러가려고 갔던 거였습니다. 그놈의 선진병영이라는 거에 꽂혀있던 중대장은 특별히 각별하게 잘 지켜보라고 보살피라는 지시가 내려와서 분대원들 모두 탱탱이에 대해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안 시키고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자고 합의를 받던 어느 날, 제가 그래도 선임이고 하니 냉동 먹자고 PX 데려가서 맛있는 거 사주면서 요새 힘든 점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만두 한 더하게 집어먹더니 제 마투임이 밤마다 흡연장 데려가서 심한 욕설과 면박을 줬다 그러더라고요. 마투임 성격상 불같은 면이 있었던 터라 대강 왜 그랬는지 어떤 식으로 그랬는지 그림이 그려지더라고요. 그리고 훈련으로 인해 관물대를 비우고 군장을 써야 되는 어느 날, 탱탱이는 굉장히 소중하게 수첩 하나를 꼬깃꼬깃하게 꾸겨서 우선적으로 챙기는 걸 제 마투임이 봤습니다. 장난기도 오르고 궁금하기도 해 그 수첩을 뺐다가 소대장님께 걸렸는데, 이건 나쁜 짓이지. 일기일 수도 있는데 왜 그랬어. 그 안에 쓰인 내용을 보더니 저희 분대는 집합이 되었죠. 왜? 제가 살짝 들었던 일 말고 탱탱이 본인이 억울했던 거, 누군가가 괴롭혔던 거 다 수첩에 기록해두고 있더라고요. 나중에 결정적일 때 터트릴 생각이었는데 마침 잘 되었다고 웃음 짓는 탱탱이의 말에 저는 소름이 끼쳤고, 거기에 적힌 사람들은 개인 면담과 휴가 제안 등 피바람이 한 차례 진행되고 한동안 부대 내 분위기가 한층 더 싸해졌습니다. 세 번째 사건. 허니맨 병장님 괜찮으십니까? 여느 날처럼 아침 차량 점호를 진행하던 겨울 아침, 차량 배터리에 달린 너트가 잘 조여져 있는지 각자 검사를 하고 있는데 30분이 지나도 탱탱이가 나타나지 않아서 찾으러 갔더니 뭐 하나 봤더니 배터리 덮개가 열리지 않아서 열려고 시도하고 있더라고요. 자세히 설명드리긴 좀 그렇지만 두 돈방과 다르게 5톤 차량 배터리 덮개를 열려면 위로 열어야 되는데 이때까지 옆으로 당기고 있더라고요. 내가 할 테니까 나와봐 라고 했는데 뭔가 기분이 쎄해서 탱탱이는 저기 다른 애 도와주러 가봐 라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뭐가 잘못됐지 하고서 못 여는지 가까이 살펴보려고 하는 순간 배터리 덮개가 갑자기 제 이빨을 강하게 부딪혔습니다. 군차량 특성상 우리가 아는 차량처럼 잘 찌그러져 있는 합금이 아니라 순도 100% 무쇠로 만든 차량 구성품으로 들어가죠. 근데 거기에 앞니가 박히고 말았습니다. 너무 놀라서 어이없고 한참을 멍하니 서있다 보니 입에서 뭔가 모를 가루가 씹혀서 퇴 뱉었더니 이빨이었던 걸로 추정되는 하얀색이고 빨간 가루들이 바닥에 흩날렸습니다. 탱탱이가 도와주겠다고 그걸 그냥 들어올려서 이런 사고가 난 것이었죠. 아, 탱탱이 다른 애 도와주러 가보라 그랬더니 옆에서 배터리 덮개 여는 거 같이 도와준다고 땡겼다가 힘이 같이 들어가가지고 지금 과하게 들어가서 그게 덮개가 이빨을 꽝 친 거야. 결과적으로 현재 제 앞니 두 개는 세라믹으로 구운 가짜 이빨을 끼고 있습니다. 저보고 괜찮냐고 묻지도 않고 계속 쳐다만 보고 있길래 넌 선임이다 쳤는데 뭐 걱정도 안 되냐? 그랬더니 허니맨 형장님 괜찮으십니까? 하면서 미소를 짓고 있더라고요.
그때 군생활하면서 처음으로 멱살이라는 걸 잡고 과를 표출했던 기억이 있네요. 사건 4. 말년 휴가를 나가기 하루 전날 저는 당직대기 운전병으로 제 이름이 적힌 근무표를 받습니다. 다른 부대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당직대기 운전병이라고 하면 간밤에 응급환자 나오면 태워다주고 아침 일찍 사단본부로 가서 국방일보 받아오는 임무. 아, 지금 생각해도 빠기치고 화나는 그 근무표에 야 이게 말이 되냐 이씨 내가 말년 휴가 나가기 하루 전에 이러면서 소리 질렀는데 알고 보니까 제 말년 휴가 나가는 날 일요일 저희 수송부에서 외박 나가는 다 나가서 토요일 넘어가는 밤에 운전병이라고는 저와 탱탱이 둘만 있는 상황. 앞서 말했듯 탱탱이는 운전이 금지된 운전병이니 들어갈 사람이 저밖에 없던 거죠. 에이 근데 뭐 내일 말년 휴가인데 응급환자 나오겠어? 이때 배웠습니다. 말이 씨가 된다는 걸요. 이제 군생활 끝났구나 싶어서 탱탱이 불러서 앞으로 형 없는데 뭐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안 돼. 이런 식으로 하면은 누가 봐줄 사람이 없어. 불러다가 꼰대짓을 하고 있는데. 행복하게 한참 꿈에서 말년휴가 프리뷰를 보고 있는 중 갑자기 불침번이 깨우더라고요. 허니뱀 배장이 큰일 났습니다. 초응급환자입니다. 빨리 일어나셔야 됩니다. 지금 당직사관 개빡쳤습니다. 휴가 전날 밤에 설마 있겠냐는 응급환자가 바로 생겼더라고요. 찬물에 세수하고 레토나에 시동 걸고 도수체조 한번 간략하게 하고서 잠 깨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불침번이 환자 업어다가 레토나 뒤에 실더라고요. 잠 다 깨서 천천히 출발할 생각이었는데 업어서까지 태우는 걸 보면 뭔가 심각하다 싶어서 바로 출발했습니다. 부대 앞에 좌회전 깜빡이 켜고 기다리는데 선탑한 당직부사관이 우회전해 우회전 좌측으로 가야 사단 의무대인데 왜 우회전하냐 그러니까 군병원으로 가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군병원에 도착하고 나서야 환자를 꺼내면서 응급환자의 정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탱탱이가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져 있더라고요. 병실에 눕히고 나서 당직부사관에게 사정을 물어보니 정신과 약을 중대장실에서 모조리 챙겨다가 한꺼번에 두 달치를 먹고서 불침번한테 나는 이제 자유로울 거야 흑흑 하면서 눕더니 얼마 지나지 않은 입에 거품 물고 쓰러졌다 그러더라고. 괴이한 얘기를 듣고 탱탱이를 지켜보는 군의관이 들어와서 수액을 놓더니 우리 보고 잠깐 와보라고 하더니 필요한 조치는 다 끝났고 너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냥 푹 자고 일어나면 퇴원하면 복귀하세요. 아니 약 왕창 먹었는데 문제 없겠습니까? 괜찮습니까? 아 그거 비타민이에요. 많이 먹었으니까 뭐 소변 진하겠네요. 병사들이 어떻게든 군생활 편하게 보내려고 정신과에 워낙 찾아오다 보니 비타민 약을 비타민을 약이라고 줬다가 정말로 심각한 케이스에만 진짜 약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탱탱이는 비타민을 한 달치를 왕창 먹은 거였죠. 플라시보 효과로 정신과 약인 줄 알았던 탱탱이는 죽을 각으로 왕창 먹고 거품 물고 쓰러진 거였고요. 어처구니 없고 어차피 잠 다 깬 거 당직부사관 보고서 차에서 자라고 하고 탱탱이가 깰 때까지 옆에 있겠다고 했죠. 오전 11시 37분 탱탱이가 눈을 떴습니다. 아주 푹 자고 일어나서 열어보더니 하 아쉽습니다 한마디 하더라고요. 탱탱이를 데리고서 부대 복귀하니 점심이더라고요. 점심 먹고 1시에 휴가 신고 올리고 PX에서 크림 우동 하나 사 먹고서 말출 나갔습니다. 말출 끝나고 복귀하는 길에 탱탱이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날 일을 쳐놓고 잘 지내고 있는지도 걱정되고 복귀하자마자 탱탱이부터 찾았습니다. 뭐 누렁이 찾듯이 찾죠. 물어보니 애들이 탱탱이 집에 갔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는데 진짠가 싶어서 자세히 물어보니 그 일로 인해 공익으로 전환되어서 부대 밖으로 나가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10년이 지났지만 탱탱이 어디서 잘 지내는지 군생활 같이 보낸 애들 중에 유일하게 연락이 안 된 친구라 더 소식이 궁금합니다. 전직 허니맨님께서 올려주신 써랑설레였습니다. 야 그래도 비타민이라 다행이지 그거 진짜 정신과 약이었으면 약간 데미지 입었을 텐데.